아, 더비들이 이상해졌어. 자꾸 이상한 말해. 그만. 그만, 그만. 안녕하세요. 와, 첫 댓글이 늦었으니까 뉴션 열창. 이거 준비해 두신 거예요? 와, 첫 댓글이 들어오자마자 뉴션 열창을 달라고. 네. 내 앨범 언제 오냐고요? 앨범 눈 한번 딱 까마득 뜨면 금방 와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앨범 금방 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추석 겹쳐서 앨범 바로 안 온다고요? 왜 저한테 하소연 하시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제 앨범이라도 드려요? 어떻게? 오늘 잠 못 잔다고요? 못 자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못 자세요. 그냥 차라리 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찬이야, 우리 독서 모임 언제? 모르겠어요. 다른 거 틀어줄게요, 제가. 그 노래를 까먹었어. 가쁘게 차오르는 이 숨을. 이거 제목이 뭐였죠? 어? 까먹었어, 이 제목을. 아, 윙즈, 맞아. 지금 나온 노래는 더보이즈의 윙스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모르시는 거 아니죠? 곡 물어보시면 곤란해요, 이런 거 제목. 내가 물어봤었네. 죄송해요. 아, 이 제목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제목만 까먹으신 거죠? 노래를 까먹으신 건 아니죠? 이 노래 뭐냐고요? 한 번만 다시 잘 들어보세요. 기억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다시 들어보세요. 기억나요? 아, 알고 보니 더비 아닌 거. 아! 그럼 환영해. 빨리 저분을 위해 박수 쳐주세요. 다들 짝짝짝짝 해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분씩.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곡은 더보이즈의 스프링 스노우라는 곡이고요. 팬송이에요. 저희는 팬송 너무 좋죠? 알겠어요. 36.5 콜. 아니 근데 이 V앱을 통해서 꼭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노래. 아니 혹시 멜론 회원가에 많아졌어요? 어머, 뭐야 이게? 뭐야, 나 어디 갔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이런 것도 생겼어? 어, 이거 갑자기 보이스를 바꿀 수 있어. 여러분, 나한테 나쁜 말 하면 나 보이스 원리로 바꿀 거야 오늘. 이거 아주 좋은 기능이야. 이거 방금 찾아냈어 내가. 이거 아주 좋아요 지금. 나 더비드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나 바로 보이스 올리로 바꾸어요. 저 지금 저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아니 불러주고 싶은데요. 이게 이렇게 뒤늦게 따라오죠. 이걸 어떻게 바꿔요? 봐봐요 여러분, 이거를 들어가요. 여기 이렇게 이 마이크.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화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왜 또 화를 내세요? 저 몰라요. 저 천천히 알려줘. 아, 이거요? 이거 안 돼요. 진정하라고요? 알겠어요. 진정할게요. 그냥 다른 방 마이크랑 몰래 바꾸자라고 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다르게 생겼어. 아니 버리라뇨. 어떻게 버려요? 상현이 형 부르라고요? 아니 새로 안 산다고요. 이거 원래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 마이크 때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머리를 한번 빗어야겠네요. 할미 윙즈 듣고 싶다고요? 내가 우리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정말. 윙즈 틀어드릴게요, 할머니. 손주 용돈 안 필요해. 필요하죠, 늘.
어떻게 지금 세배해요? 아 또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 퇴근길에 브이앱도 켜주고 아주 효자네 우리 할머니 일 다녀요? 일복 넘치시네. 찬이는 명 없어요 여러분. 할미가 픽업해준다고요? 괜찮아요 할머니. 저희 매니저님도 운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할로윈 의상 정했냐고요? 나 정했어. 근데 머리색 때문에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뭔지는 절대 안 알려주지 내가. 나는 스포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이니셜도 넣었습니다. 바로 뉴입니다. 어? 오,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헐, 감동이야. 나 아까도 그거 발로 쳤잖아. 진짜? 어떤 거야? 누가? 헐, 저 이거 이번 위플래시 무대 때 꼭 끼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어, 좋다. 크겠다는데 일본 좀 멸렬하게 했는데 감사해요, 유키 씨. 네, 마무리 작업은 진짜 뉴 뭘 하고 있어요? 진주 씨 방금 뭐라 하셨어요? 아, 나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거 잊어요. 잘 때도 낀다고 했죠, 그죠? 네, 잘 때도 낀다고. 잘 때도 낀다고. 저 집 가야겠다. 퇴근할게요. 퇴근할게요. 뉴씨, 저한테 흥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 흥분했어요. 모든 걸 다 말해버리네요. 그런 의미로 빨리 진행할게요. 근데 마치 아 그러니까 뉴 씨가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아,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제가 말해버렸잖아요. 근데 이미 그냥 이렇게 된 김에 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그냥 그 회사에 가시면 되고요. 네. 저희는 숙소로 가면 돼요. 그래도 이제 저희 팀의 반장이 상현이 형이 발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네. 책임 전가하겠다. 네네. 네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고마워. 찬이 네. 찬이야 고마워라고 해주시고 찬이야 고맙대요. 네. 근데 할로윈 때 뭐 한다고 제가 방금 말했어요? 혹시 모르는 척 해줄 수 있나요? 그 방금 카톡 왔거든요. 혹시 모르는 척 해줄 수 있나요, 더비들? 누가 먼저 얘기 꺼낸 거야? 이 사람 찾자. 누가 나를 꼬드겠어, 지금? 비밀로 해준다고? 오케이. 못 들었죠, 여러분.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뉴샷의 합의 본다고? 하... 오케이. 그럼 결혼도 오케이냐고? 그건 NO! NO NO 안돼 X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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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야 더우면 옷을 벗자 라고 하는데 싫어 안 벗을 거야 나. 나 안 더운데? 나 추운데? 시어머니한테 안부 좀 전해달라고요? 아 저희 엄마한테? 저희 엄마 지금 주무세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 언제 돌려줄 거냐고요? 스틸러가 빼앗아 갔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여보 집에 언제 와라고 하는데 문자 잘못 보내셨어요. 여기 브이앱이거든요. 아니 여보 나 맞아라고 하는데 아니 잘못 보내셨어요 여러분. 잘 확인해보세요 전화번호 맞는지. 자기야 나 먼저 잘게라고 하시는데 카톡 잘못 보내셨어요? 저는 이 끝을 안 좋아해요. 이 끝은 맛이 없어. 뭔지 알죠 여러분? 나랑 똑같네. 나랑 결혼해. 아 저 깻잎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저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볼 한 번만 눌러보면 안 되냐고? 안 되지. 터지면 어떡해요. 박수 짝짝짝짝. 어우 우리 더비들 너무 나한테 잘해줬네. 짝짝짝짝. 좋아요 아주 좋아요. 찬이야 너는 엉덩이가 하나라고 생각해 두 개라고 생각해? 와 이거 너무 어렵다.
나는 하나라고 생각해. 하나 아니야? 상상하지 말라고? 나 방금 나 뭐 했어 방금? 스킵 스킵 못 본 척 해주세요.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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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오케이 다음 다음 너무 노 토론 노 토론 토론하지 마세요. 더비들끼리 더비들끼리 항상 이런 주제로 서로 토론하시는데 저 빼고 노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랑 같이 노세요. 노노노노노노 노노노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찬이야 너도 끼라고요? 근데 내가 몇 개를 읽었거든? 내가 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난 불리하잖아. 나는 왜냐면 나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 못하잖아. 더비들은 다 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안경 다시 써달라고? 왜 그렇게 안경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안경 쓴 게 좋아? 어때요 나? 벗은 게 좋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지금? 그러면 난 어떡하냐? 난 더 쓰지 나는 그러면. 피부 베이스 몇 두냐고요? 그만 그만 그만! 올리브 색깔 같다고요? 이 조명이 제가 이거 때문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조명을 쓰거든요. 전구 정보는요 진짜 알려드려요? 원하시면 제가 지금 쿠팡 로그인 해보고요.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전구 정보? 진짜 기가 막히네요 정말. 아! 찬이야 오늘도 수고했어. 더비도 오늘 수고했어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 더비도 고생했어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더비들에게 잘 자요. 안녕. Who's married? Oh my god. Baya please.